안녕하세요. 애터미 큐레이터 이선주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안 좋을 때 어떤 걸 찾으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또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좀 기력이 세하다 싶으면 한약을 찾곤 했는데요. 한약의 좋은 효능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처럼 종종 찾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좋은 한약의 성분들을 우리 모발과 두피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착안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탄생한 게 바로 애터미의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들입니다. 한 방으로 생모하고 또 천연으로 안심하라 이 슬로건처럼 정말 좋은 한방 성분들을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탈모의 예방부터 모발 보호 또 두피의 건강까지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성분에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딸기 주스를 마시고 싶다. 그런데 딸기를 가득 넣은 주스와 딸기는 조금 들었고 시럽으로 마시는 주스,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애터미의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들은 딸기를 아주 가득 넣은 주스처럼 이렇게 좋은 복합 한방 재료들을 아끼지 않고 듬뿍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탈모 증사 완화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좋은 성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더 순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성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업그레이드된 사용감으로 아마 써보신 분들은 손에 착착 붙는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화된 장점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점이 바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일하랴 살림하랴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몸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수북했던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조금씩 빠지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두피와 또 탈모 증상 완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시크릿 성분 지금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첫 번째 시크릿 성분은 바로 자양 한방수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발모 및 탈모 예방에 좋은 약재들인 천금과 작약, 당귀 등의 성분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별해서요 응축한 한방수로 만들었는데 이 한방수가 두피의 혈행을 촉진하고 또 두피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탈모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시크릿 성분은 진생 모단입니다. 전통 탕약 제조법과 독자적인 발효 공법으로 10가지 복합 한방 성분들을 고온 열수 추출해서 탄생했는데요. 이 진생 모단이 막혀있던 두피와 모공의 각종 유해인자 제거에 도움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국화산입니다. 역시 전통 제조 방식으로 8가지 한방 성분들을 고온열수 추출해서 탄생했는데요. 두피에 열이 많은데 기아혈을 잘 흩어지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우리 두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거죠. 마지막 성분은 해심 타모스입니다. 7가지 생약 성분을 수심 1만 미터의 압력으로 저분자화시켜서 정말 미세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두피 깊숙이 좋은 성분들을 흡수시켜서 혈행을 촉진시키고 또 탈모 방지와 발모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논실리콘 제품이라 헹굼 후에도 좋은 영양 성분들이 모발과 두피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촉촉한 볼륨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참 좋았는데요. 파라벤, 에탄올 등 유해 성분들을 배제하고 또 EWG 기준으로 안심할 수 있는 성분들만 넣었기 때문에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게 샴푸인데요. 크고 작은 기포들이 조밀조밀하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서 우리 두피와 모발에 있는 노폐물들을 정말 빈틈없이 말끔하게 제거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노폐물을 말끔하게 없애주기 때문에 탈모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메가로부터 추출한 그런 성분을 쓰기 때문에 인공색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자연 그대로를 사용하는 기분, 그것도 좋더라고요. 샴푸 후에는 트리트먼트로 손상된 머릿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천연 유래 단백질로 손상된 모발에 건강한 영양성분을 침투시켜주는 거죠. 거기에 양이온 계면 활성제로 모발 정돈 효과까지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컨디셔너를 사용해서 모발을 코팅해주면 외부 오염으로부터 또 보호를 해주고 윤기를 부여해줘서 나의 푸석하던 머릿결을 부드러운 기단결 같은 머릿결로 바꿀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방송 때문에 헤어스프레이로 많이 고정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결이 수세미처럼 뻣뻣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애터미의 컨디셔너로 머리를 싹싹 풀어주면요. 손이 안 들어간 그 모발이 부드러워지면서 싹 풀리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한 방의 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진짜 그리고 샴푸와 트리트먼트까지 다 사용하고 나면은 그 개운함이란 거기에 은은하고 부담스럽지 않는 한 방의 향까지 이건요 써보시면 제대로 느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뭐냐고요? 그 헤어케어 라인 제품들을 개발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애터미의 헤어케어 제품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왜냐? 성분에 놀라고 두 번째 사용감에 놀라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의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들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헤어케어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으시죠? 이제 한 방의 힘으로 그 케어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자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애터미 큐레이터 이선주였습니다.